5년 전 산으로 나를 인도해준 집 친구에 대한 고마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 안개를 뚫고 멀고 먼 남도를 향했던 그 열정. 졸음을 피하기 위해 한겨울 차 안에서 쪽잠을 잡던 순간들. 연이틀 연계 산행을 하느라 힘에 부쳐 회군해야만 했던 절망감. 무모하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월악산 정상에 올라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순간. 어느 상객이 압축포장에 족발을 건네주어 허기를 달랬던 은혜로운 도시. 성인봉 정상석에서 백대 명산의 기억들이 불현듯 한꺼번에 소환되었습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베푸는 데 익숙해진 아내. 그녀는 늘 덤덤하고 티나지 않게 나의 힘겨운 산행을 말없이 밀어주고 끌어주었습니다. 오로지 부부의 건강과 내적 충만을 위해 시작했던 산림청 선정 한국의 백대 명산 완등. 그 5년의 대장정이 드디어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 마침표는 잠시의 쉼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되어야만 할 삶의 길에 큰 자양분으로 켜켜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박충석 저 부부라는 이름 그 이상의 동행 중.